안녕하십니까. 깨방정의 황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녀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이 미녀 게스트가 정승진 선배 번호를 딴 다음 제가 이틀 동안 연락을 하고 그 이틀 뒤에 정승진 선배의 반응은 어떨지 살펴보시죠. 야무지게! 20분째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평소에 저한테 늘 처음 만나는 여자 조심하라고 늘 그랬던 선배인데 과연? 네? 왜요? 제 스타일이요. 아... 싫으시면 안 드릴게요. 주시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번호를 따왔습니다. 이제 연락을 곧 시작할 건데. 뭐라고 하는데? 똑똑? 인사는 해야겠지? 아까 번호 딴 사람인데 번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 승민 선배 자체가 카톡이 굉장히 딱딱해요. 자료하면 나갈 건데 여성분들한테 제가 카톡하는 못 받는 게 아,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정승민이에요. 캬. 직업은 개그맨이고요. 평창 공연을 하고 있어요. 개그맨인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이 행복을 깨기가 싫다, 솔직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읽지? 내 카톡을 거의 한 시간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얼굴 보고 뽑는데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상형을 물어보자. 이상형? 어. 저는 그쪽이요. 저는 그쪽이요. 이런 시덥지 않은 멘트가 어때요? 저는 다정한 남자를 좋아해요. 와, 다정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저희 엄마가 이름을 정다정으로 지으려다가 아들이라서 그렇게 안 지었어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러면 오빠 너무 웃겨요. 웃긴 척을 일단 하고 너가 내일 야간 알바 해가지고 내일 연락한다고 해봐요. 끝나고 톡 드릴게요 하고 하지 마. 내일 나랑 만날 때까지 절대 일주일도 안 하겠지. 자, 여러분들 이튿날에 밝았습니다. 지금 카톡이 3개가 와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일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뭐 요정도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 밑에 오빠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었어요. 누가 물어본 게 아닌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했고 아침에 또 굿모닝 어제 일 잘했어요 라고 이제 답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과연 답장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내일 시간 어떻냐고 봐요. 지금 스케줄 좀 확인해볼게요. 그거 알아? 이 선배 내 스케줄 없다? 있어 보이는 척 하네? 많이 해라 많이 해. 내일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자. 오빠 보고 싶어요 하고 이모티콘이랑 카톡 인물 한번 해봐. 뭐 먹고 싶어요? 오빠요. 한번 봐야겠다. 행복하게 해주자. 답장이 느리지? 당황했을 거야, 많이. 뭐야 이거. 그 부탁이 있어, 내일 내가 카톡을 너한테 집 주소를 찍어줄 거야. 글로 오라고만 네가 해줘. 알았어. 너는 내일 보자. 네, 여기는 어제 이사 온 저희 싱호 선배님의 집입니다. 지금 이 주소는 아무도 몰라요. 정승민 선배를 지금 이 집으로 불렀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숨어있다가 한번 정승민 선배의 마지막 그 절망적인 모습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민! 야무지게! 으렁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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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신났어!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야, 찍어 씨발.